안녕하세요. 에버랜드의 할로윈 축제 시작된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할로윈 축제 준비물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특별히 할로윈 아이템들을 에버랜드 온라인 MD샵에서 미리 주문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짜잔! 저는 귀염 터지는 판다 유령 백팩에 준비물 챙겨가려고 해요. 진정으로 준비된 자라면 가방부터 남달라야 한다고요. 지금 좀비 분장 살롱에서는 좀비 분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놀다가 중간중간 분장이 지워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니까 거울은 하나쯤 꼭 챙겨야겠죠? 에버랜드에는 좀비 스테이션, 랩터 레인저 등 각종 포토 스팟이 가득하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거대 좀비와 인증샷 찍으려면 셀카 부문 필수! 사진 5조 5억 장 찍으려면 보조 배터리도 꼭꼭 챙겨야겠죠? 짜잔! 저의 필살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딱 하나만 써도 핵인싸 가능한 머리띠들 친구랑 하나씩 쓰고 다닐 거예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에버랜드에서 먹는 거랑 사는 건 대부분 카드가 되는데요. 코인락커나 휴대폰 충전소는 현금만 가능하니까 현금도 약간 챙기는 게 좋아요. 간식 먹다가 흘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놀러 갈 때 티슈나 물티슈는 꼭 챙깁니다. 할로윈 하면 뭐다? 사탕 주세요! 에버랜드에 돌아다니는 유령들과 게임에서 이기면 사탕을 준다고 해요. 사탕 받으면 모아놓은 호박바구니도 하나 들고 가려고. 마지막으로 할로윈 핵인싸 아이템 하나 더!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팔에 착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서 함께 할로윈 축제 즐길 판다 해골도 함께 데려갈게요. 에버랜드 할로윈 축제 준비물 챙기기 끝! 그럼 저는 이만 좀비들과 놀러 갑니다. 안녕!